안녕하세요. 소다맘입니다. 이렇게 바늘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이곳은 바로 예푸른입니다. 올 때마다 꽃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더니 오늘은 이렇게 한 알은 가득 피어났네요. 정원에 바늘꽃이 없으면 예쁜 정원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작은 꽃밭에 바늘꽃을 심었답니다. 그랬더니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. 정말 꽃부자가 된 듯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. 아직 바늘꽃 없으세요? 한번 심어보세요. 너무 예쁘답니다. 바늘꽃 정말 예쁘죠? 앵초입니다. 카파앵초.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카파앵초인데요. 히말라야 앵초라고도 불려진다고 하네요. 고산식물답게 이렇게 뽀얀 백분을 뒤집어 쓴 요 아이는 카파앵초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잎사귀가 마치 톱니같이 이렇게 삐죽삐죽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늘씬한 꽃줄기를 올리며 꽃이 이렇게 앙증맞게 피어주네요. 지금까지 봤던 앵초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. 정말 꽃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카파앵초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. 가격은 3,000원이고요.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네요. 정말 예쁘죠? 카파앵초. 이 앵초는 해바라기 앵초입니다. 해바라기 앵초는 춥게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모든 나무들도 그렇듯이 이렇게 춥게 이렇게 생활했던 식물과 나무들은 그 다음에 또 예쁜 꽃을 보여주죠. 이 해바라기 앵초도 역시 추운 곳에서 지내야만 그 다음 해에 예쁜 꽃을 보여준다고 하네요. 해바라기 앵초 가격은 4,000원입니다. 언뜻 보기엔 바이솔을 닮았죠? 하지만 이 아이는 바이솔이 아닌 야생화 도끼와 드래곤인데요.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어서 이 아이는 털 도끼와 드래곤입니다.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. 이 아이는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서 바위에 붙어서도 살 정도로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가격이 3,000원 하고요. 왼쪽에 보면 꽃이 보이죠? 바이솔은 꽃이 피면 무주가 사라지지만 이 아이는 계속 해마다 꽃을 보여주고요. 또 자구도 잘 내주고 번식이 아주 잘 돼서 키우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고 합니다.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요. 한 포트의 가격은 3,000원입니다. 요 아이도 야생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. 이 아이는 입장에 털이 없어요. 이렇게 맨질맨질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아이 역시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바위에서도 성장을 잘하고 번식도 잘하고 요 도끼와 드래곤을 키워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많은 도끼와 드래곤입니다.
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요. 가격은 3,000원입니다. 야생화라서 월동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얼른 구입하셔서 한번 심어보세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내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보시고 우리 고은님들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전한 초록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회색빛도 아닌 투톤 색을 지닌 이 아이는 바로 크리스마스 식물 블루 버드라고 합니다. 보기에는 친엽가라서 굉장히 거칠어 보이죠? 하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느낌이 굉장히 좋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를 비단 삼나무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. 정말 비단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한번 만져보면 자꾸만 만져보고 싶은 이 나무는 바로 블루버드입니다. 물을 좋아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이 블루버드는 식물 초보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순둥순둥 키울 수 있는 아주 착한 블루버드랍니다. 이렇게 큰 화분에 심겨진 이 아이는 가격이 10,000원이에요. 아주 월동도 잘 된다고 합니다.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좀 닮은 듯해서 이 나무에다가 또 트리를 장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이 블루버드는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좋고요. 모기벌레 퇴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나무 꽃말이 그대를 위해 산다라는 그런 독특한 의미를 또 지니고 있네요. 이 블루버드 가격은 10,000원이고요.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. 아직 블루버드가 없으시면 한번 키워보시겠어요? 이거 만져보는 느낌 굉장히 좋아서 한번 우리 고은님들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용담입니다. 흰색 용담 10cm 화분에 가격은 4,000원. 월동 잘 되고요. 누구나 좋아하는 용담, 또 쉽게 까다롭지 않게 잘 자라는 용담 흰색 가격은 4,000원입니다. 요거는 10cm 화분에 있는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지는 흰색 용담 가격은 4,000원이고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용담은 청보라색입니다. 이렇게 큰 화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15cm가 조금 넘는 듯 합니다. 그래서 가격이 12,000원이고요. 이렇게 청보라색으로 피어지는 청색이기도 하고 보라색이기도 한 청보라색 용담 12,000원입니다. 화분이 커서 요거는 가격이 12,000원이에요. 그리고 매번 이렇게 흰색 청보라색만 들어왔는데요. 또 이렇게 분홍색 용담도 새로 들어왔네요. 분홍색 용담은 이렇게 10cm 화분에 가격은 5,000원입니다. 이렇게 꽃봉우리들이 다 맺혀 있어요. 아마 이제 데려가시면 금방 꽃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.
꽃이 굉장히 예쁜데요. 제가 여기에 사진 올려드릴게요. 분홍색 용담꽃도 한번 보세요.